너 누군데? 저야? 그냥 영화배우 카리스마 있으신 분인데 무슨 이름은 안 밝혀드리고. 아나 뭐하냐 나 지금 이미 나 끝났는데 유명하신 분이야? 어디 가서도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실 것 같고. 하 열심히 뒷동 노력해 담아야 열심히 해봐. 아 혼자 여기서 어떤가 아니 누나 바쁜가 봐요. 아 마메라 아 이거 안 돼. 아 병현이 기록도 안 돼. 아, 세지. 아니, 병현이. 나 뭐야, 이거 같아. 녹화야. 가운데 한 명이니까. 고고씨, 됐다. 바꿨지? 녹화 시작했습니다. 응? 녹화 내가 틀었습니다. 요! 안녕! 배고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니다. 밥 먹으러 갈게요. 밥 먹으러 갈게요. 예. 지효. 고, 고. 지효 뭐 먹을래? 한식. 저는 미식이요, 미식. 미식? 미식. 저는 고기. 제가 요즘 패스트푸드랑 그런 거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그런 거 패스고 한식을 먹고 싶어요. 응?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식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한식. 아 근데 밥 먹을 때도 내가 계속 찍어? 우리 찍는 사람 뽑자. 찍는 사람 뽑아요 우리. 가위바위보로 깔끔하게. 오. 밥 먹을 때 계속 들고 먹어야 되는 거야, 한 명은. 누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안녕하세요. 엠블랙의 수원등입니다. 제가 당첨됐습니다. 귀여워. 여기서 죽을 땡겨서 찍어주신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른손잡인데요. 젓가락을 못 들겠어요. 드시면서 찍으세요. 맛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셀프 카메라로 뭔가를 찍어야 되는데 되게 재미가 없잖아. 그러면은 이게 통 편집될 수도 있단 말이야. 뭔가 이렇게 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상의해본 결과 클럽의 뮤직비디오를 찍을 건데요. 이제 그러면 저희가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프린 누나한테 카메라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쨌든 일단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잘할 수 있지. 예. 예. 아, 사람이 좋네. 사람이 다 빨리. 이런 거 좀 어려워. 어디 매장 들어가서. 어디 너무 재밌겠다. 펠 하자고. 아, 오케이. 아니, 펠만 하면서 일단 연습을 하는 거 봐볼까? 어차피. 예. 여기서 찍자. 야, 힙합 매니아. 그냥 근데 인사한 거 같아. 춤을 덮고 춤이 되니까 어? 안녕하세요 엠블랙입니다. 예쁘게 받으세요. 진지 그러니까 첫 방송밖에 못 떨려. 진지 첫 방송밖에 못 떨려. 이거 PD님들이 재밌는 씬 하나 만들자 해서 하게 된 거니까 편집 잘 해주세요. 이쁘게 차박 돼지랑 아주 신나게 노는 걸로. 예쁘게 편집된 녀석들의 자체 제작 뮤직비디오 잠시 후 공개됩니다. 다시
전지현, 이병헌 실패의 충격을 뒤로하고 또 어디론가 향하는 녀석들. 저희가 데뷔 이후에 이렇게 장거리 이동을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설레고요. 아니면 없어, 114. 응? 114. 뭔 소리야. 아, 제가 진짜 저거 해본 적 있다니까요. 저희 외할머니한테. 네, 강원도 화천에요. 네. 이회수 선생님이 계시는 그 감성마을. 네. 봐봐요, 있잖아요. 자, 이거 맞는 거야? 449개. 440. 440? 응. 안내 받으신 번호로 바로 옆. 아, 있다니까요. 이회수쌤인데. 저희 뭐야? 외할머니 집도 나왔는데. 스피커폰이요. 스피커폰. 궁금해요. 알았어. 여보세요? 네. 그 혹시 감성, 아, 이회수 선생님 계시는 감성마을 맞아요? 아, 예, 맞습니다. 오, 신인 가수.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엠블랙인데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오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회수 선생님을 존경해서 찾아뵙고 싶은데 그냥 가면 돼요? 평일날? 일단은 와보세요. 손님 계실지 뵐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주로 네. 이제 평일 낮 시간대 계시니까 한번 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만나뵈러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에게 큰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마음을 차려잡으면 얼마든지 미팅에 오시지 않을까. 그것대로 질문을 추려서 이미지 토크를 할 건데, 자, 일단은 소품이 있습니다. 스티커. 어. 해당하는 사람 얼굴에 가차없이 붙여주는 거지. 멤버들 그 중에 또 여성스러운 멤버가 있다면, 보이스니. 남자끼리 있는 그 다섯 명, 그 연습실 안에서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여자가 다섯 명도 없는 그 연습실에서 연습, 땀이. 그럼 저희는 다 물 마시고 막 이렇게 쉴 때? 과도하게 카메라에 좀 거의 이쪽으로 이렇게 거울 삼아서 두 개 네 개 블랙이 아니었으면 지금 지금 개그맨이 됐을 것 같은 멤버들. 그렇지. 같이 혹시 눈 크게 떠봐. 아, 한번 붙이게 한 번 붙이면 끝났네. 누가 없어지는데. 아야 이상해. 안 붙을 걸. 해봐. 아 진짜. 미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전혀 쑥스러움이 없어요. 변태. 완전 그냥 로데오 한복판에서 소리 지르고 막. 그리고 마침 여기 휴게소인데 어떻게 여기서도 가능한가? 갈아줘야 되나? 우리 딱 하나만 몰표 가능한 걸로 하나만 딱 하고 가자. 저는 여기서 보여주지 말고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해요. 설마 인증 때문에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인증이 막혀버렸어. 인증이 지금 닫혀버렸어. 솔직히 이 사람은 같은 방 쓰기 좀 껄끄럽다. 왜요? 아, 방귀 냄새가. 아, 뭐야? 제가 약간 사람이 있어요. 얘가. 예, 이 친구가 진짜 변태인 게 남이 자기의 그런 안 좋은 냄새를 맡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맡아달라고 애원을 해요. 형아 이거 한 번만 제발 맡아주세요. 진짜 한 번만 코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막 한 번에 확 들어와.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가스가 되게 많아요. 선택적으로. 근데 그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피해 갈까 봐 모아놨다가 이게 의지와 상관없이 창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혼자 스스로 그때 냄새 나는데 이걸 아껴놨던 걸 보여주면 이걸 그냥 버리긴 아깝잖아요. 근데 남들이 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해 안 가는 건 남이 왜 그거를 얘기를 하냐면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만의 냄새가 있어야 돼요. 전쟁터로 가서 제가 방구를 끼면 아 이거 방촌의 방구 냄새다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군요. 지금 좀 그래도 개선이 돼가지고 괜찮은데 그 발 쪽이 되게 안 좋은가 봐요. 친구가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시선을 아니 식당을 갔는데 밥을 먹잖아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신발을 신고 있는데 아무리 냄새 심으면 신발을 신는데 냄새가 안 나잖아요. 신발을 신었는데 뭐 냄새가 나요. 이렇게 막 확 이렇게 올라와. 냄새가 그냥 이렇게 코로 막 다이렉트로 들어가고. 아니 그러냐면 이게 제가 원래는 안 먹는데 연습하려면 습진이 생긴 거예요. 이게. 아니 일단 오빠 야 진짜 화났던 게 있었어.
근데 연습할 때 우리 춤 레슨 할 때 안무를 하다가 얘가 신발 불편하다고 신발을 벗었잖아. 연습 중 선생님이 되게 진지하신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쌍욕을 냄새가 행복해요. 저 커서 돈 많이 벌면 지효 쟤는 뭐 의류 뭐 그런 거 안 되고 저는 제 거 냄새 향수 낼게요. 향수 아 대박 나겠다 진짜. 나가면 벌칙하자. 너 냄새 나는 거 벌칙하자. 다음 주가 또 걱정된다.